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본교에서 그 강사님의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였습니다. 오후에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저분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사랑에 잠기고 싶다. 정말 이런 이 서운함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신년 초에 제가 이 금식 기도를 못했어요. 1월 1일부터 이 독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셋째 주에, 원래 일주일간 시드니 부흥 집회가 잡혀 있는데, 홍성근 목사님만 가셔도 돼요, 사실.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만 시드니 가시고, 저는 일주일간, 저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신랑과 함께 금식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그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함이 있나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아주 쉽지 않은 주제로 여러분을 뵙고 있거든요. 그것은 돈이라는 주제예요. 재물, 돈, 축복. 이런 주제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또 역동적인 또 주제입니다. 굉장히 또 관심 있는 주제예요. 이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1도라도 잘못 들어서게 되면 큰일 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정 부흥 집회다 이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심령 대부흥 집회 이런 소리는 내가 들어봐도 말씀 사경에 뭐 말씀 대부흥 집회 이런 건 들어봐도 재정 부흥 집회 이런 걸 처음 들어본다고 교회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흥 집회라는 단어를 좀 빼고 재정 세미나로 좀 바꿔달라 요청을 초창기에 10년 전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재정 세미나라고 하신다면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세미나 이러면 그냥 공부하는 기분이라고. 근데 왜 심령 대부흥 집회라고 왜 붙이냐고. 그 부흥 집회가 끝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이끌림 바 되고 갈급해지고 갈망해지면서 우리 심령 안에부터 부흥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심령 대붕집회 뭐 말씀 대붕집회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돈, 재물, 축복 이 부분에서는 3,000번 이상 언급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이 원리, 하나님 축복의 원칙, 하나님 왜 축복하시는가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실질적인 우리의 재정 삶에 있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개인의 재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빚들은 갚아지고 돌파는 일어나고 그리고 기업 공동체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붕괴라는 말 그대로 붕괴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붕괴를 해달라. 이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오히려 붕괴가 맞습니다. 간사님의 집회는 붕괴가 맞습니다. 이래서 붕괴라고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년 전에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적인 깊은 고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부가 찾아왔는데요.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해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20억에 대한 빚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이 빚을 20억을 졌는데 너무 큰이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헌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은 계속 해야 되고 빚은 계속 늘어가고 그리고 사업은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해되나, 이 마음이? 네,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질까? 이런 마음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근데 나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망해버리고 이제까지 교회에 헌금해오던 어떤 금액들은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제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 성도들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헌금을 수십억을 교회에다가 한 거예요. 수십억을 교회에다 하면서 이 형제의 이 고민과 이 갈등을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20억 빚을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갚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목숨 한번 걸어보고 싶으냐?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50억 빚을 4년 반 만에 내가 갚고 돌파했는데 내 제자들은 보니까 훨씬 더 빠르더라. 그러니 이 20억 나는 50억 갚았지만 너는 그 20억 빚 갚는 원리를 내가 성경 안에서부터 가르쳐주면 넌 그렇게 한번 목숨 걸어볼래? 이게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이 부부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된 거예요. 사업장도 잘못하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을 이 부부가 결단하고 살아냅니다. 살아내는 것은 그 부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1년을 했죠. 그리고 딱 12개월 만에 20억 빚을 다 갚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 형제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빚 있었던 모든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객관적으로 갚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나랑 함께 간증 좀 하자. 어떻게 20억을 갚았는지. 이러니까 이 형제가 때가 되면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4억 빚이었는가요? 예, 또한 자매도 거의 2년 만에 갚더라고요. 평생을 못 갚았던 빚들이었거든요. 이 형제 20억도 거의 10년 이상 원금 10원도 못 갚았던 빚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1년 만에 그 20억의 빚을 갚게 했는가? 사람들은 처음에 그랬죠. 와, 김미진 간사 오더니 50억 빚진 거 4년 반 만에 갚았다. 아, 저 뻥이다. 저 거짓말이다. 말이 돼? 예, 왜? 평생 5억도 안 벌어봤거든요. 이 평생 5억도 안 벌어본 사람에게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았다. 이런 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우리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미진의 유튜브 제자입니다. 제가 해냈거든요? 이러면서 자기가 소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의 모든 강의를 다 리서치해서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강의안을 만들고 내가 빚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김미진의 유튜브를 만나고 이대로 했더니 나는 돌파가 일어났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자. 이러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제 유튜브 강의를 하루에 한 편씩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방에 올리는 거예요. 5명씩 꾸려가지고 하루에 한편 듣고 강의 요약해라. 그 우리 적용점이 뭔지 결단하자. 이러는 놀랍게도 그 소그룹 전체 안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김미진 하나만의 역사였다. 이러다가 지금은요, 아니요. 너도 나도 나는 김미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들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열방에서도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서 이제는 한 천 교회 정도가 웨이팅할 정도로, 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간 안에 저는 뭐 많은 어떤 간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즐겁게 해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온 목적이 부흥입니다. 저는 여기 온 목적이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많고 적고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의 관심사는 여러분 개인의 정말 재정적인 부흥이고 여러분 가족 공동체와 기업의 재정적인 실질적인 변혁입니다. 실질적인 변화이고 돌파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안에 부흥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는 이 4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감정에 호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4일 동안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안에서부터 성령께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 앞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4일 동안 저는 말씀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저는 고신입니다. 저는 고신에서 자랐고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고신 4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7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했고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풀 버전으로 그냥 띄엄띄엄 읽었던 거는 다 뺐습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눈 떼지 않고 그냥 쭉 읽은 거. 이것을 1독으로 계산했을 때 아주아주 아주 작게 잡으면 250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 같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저는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부터 돌파하는 길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굉장히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많은 분량으로 말씀이 나갈 수도 있는데 메모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이래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 눈이 열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왜 말씀을 많이 볼 거니까요. 나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떨까? 난 어떻게 말씀을 대할까? 이 말씀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잠깐만 볼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 15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구원 이러면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원, 이럴 때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만일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다. 돌파할 수 없을 만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져 있다. 이러면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로. 누군가는 건져줘야 돼요. 높에 빠졌거든요. 광야에 들어갔거든요. 광야에 길이 나야 돼요. 사막에 물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방에 우겨 싸임이 있는 그 한가운데, 그 높에 빠졌거나 광야에 있을 때, 정말 길이 나고, 거기서부터 내가 건져지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간다면, 그거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어야 되는가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를 담고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주의 길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주의 길로 반대로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는 여러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의식과 우리의 세계관은 정말 성경과 완전한 반대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저는 4일간 여러분하고 이 돈, 재물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은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부가 쌓였는지, 우리한테 그돈 버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시가 오고, 이 말씀이 정말로 뭔지가 정립이 되면은, 말씀에서부터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재정적으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두 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예, 이것이 내 의로 잘안 돼요. 근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런 그림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런 그림. 전이 말씀에 이런 그림이에요. 자, 여기가 목표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점은 여기인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목표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 네. 그런데 이쪽으로 바로 직선을 가야 되는데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잖아요. 그래서 일로 빠진 거예요. 이렇게 잘못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돌아서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돌아서 나가서 다시 바르게 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돼요. 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으로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교훈을 줍니다. 교훈. 교훈. 성경은 첫 번째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재정에 대한 교훈을 성경 안에서부터 배울 것입니다. 예. 이 교훈을 주는데, 예.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빠졌어요. 이렇게. 잘못 빠졌죠. 이걸 뭘 하냐면, 성경은, 예,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이다, 이랬어요. 여기 뭐냐면 책망을 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교훈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삶을 책망하십니다. 잘못했다라고 책망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망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 세 번째가 뭐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 바르게 한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성경으로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예, 그래서 바르게 되면은 다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뭐냐면은 의로 교육이다. 네 번째는 성경은 네,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증에 대한 말씀을 쭉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책망받을 때는 우리가 아, 잘못 빠졌구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목적지는 여긴데 지금 내 위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빠졌는지,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돌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가게 하시는지, 이걸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4일간의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고신병요. 네.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으로 강의할 것이고, 예,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반되지 않는 강의는 첫째, 제가 은혜가 안 됩니다.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정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게 성경적 기반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떠나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해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자, 성경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 나는 성경을 어떤 위치에다가 두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나는 부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 성경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뽑습니다. 베스트. 예, 베스트. 이거는 최고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를 1등에서 5등을 한번 뽑아보자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장 많이 팔린 책. 예, 가장 인기 있는 책, 영원히 지지 않는 해처럼, 뭐 이러면서, 만일 베스트셀러,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뭘까?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자, 1위, 2위, 3위. 자,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뭐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성경,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놓으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베스트셀러 1위를 놓게 되면 우리 안에 혼합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2위가 만일 경영학 어떤 박사의 탁월한 경영학 어떤 개론이 2위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1등과 2등은 항상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항상 영원히 1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1위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정립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차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성경의 위치는, 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저자 때문이에요. 여기에 저자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기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여기와 여기와의 거리는요, 좁혀질 수 없는 무한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그 탁월한 책에 1위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과의 거리는 무한대. 성경에 그러면 위치와 권위는 어떠냐?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절대. 비교할 대상이 없다. 왜?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절대적이라. 절대적. 네. 절대적 권위이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 절대적 권위다. 이렇게 되면, 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절대적 권위일 때는. 그런데 1위, 2위 여기다가 성경을 넣게 되면 저는 여기다가 성경을 넣었죠.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웠는데도 성경 위치를 여기다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하고 저는 이 사업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내 친구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로 헌신한 이 친구를 저는 물질로 저는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 저는 보내는 선교사, 물질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헌신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고, 이제 저는 경영학과를 다니고 또 다른 학과에 대학을 세 개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돈벌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창고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많은 참고서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또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많은 멘토들이 주변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멘토들이 말해주는 말들을 제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멘토들은, 이렇게 말했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개처럼 번다는 건 조금 부정직해도 쓸 때 아주 정직하게 잘 쓰면 된다. 그리고 세금 다 잘 내고 부자 된 사람 없다. 이중장부 해라. 부터 시작해서, 네, 멘토들이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선교하고 싶어 하니 뭘로 그렇게 세금을 다 내려고 하냐. 오히려 그걸 아껴서 선교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이 절대적 권위에 두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혹했어요. 너 뭐 세금을 3억씩 낸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냥 줄여서 한 1억 정도 내고 2억은 교회 짓고 아프리카 아이들 우물 파주고 오히려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 근데 그게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이러면서 성경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네, 정직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내 안에 절대적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으니까 내 안에 혼합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내 지혜로 생각했을 때는 이 지혜가 굉장히 좋은데? 이러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하라 했지만 이쪽에서는 조금 부정직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너무 선한 일을 하는데 관심이 많지 않냐. 근데 그게 쑥, 떨깟, 이게 뭐죠? 딸려 들어간다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 성경의 위치가 절대적이다. 절대적. 타협이 없다. 예, 전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성경 안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러면 그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저는 아주 사업을 해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완전히 IMF 때 무너질 때 그때 그 많은 재물을 다 없애면서 50억이 빚졌습니다. 50억이 빚지면서 저는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었고 저는 거의 10년간 노숙자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10년은 저에게 철저히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10년. 네,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뭔가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결과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니 뭐가 가장 잘못됐냐면 성경의 위치를 제가 가장 잘못 놓고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위치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 맞고, 틀리다면 틀립니다. 내 생각에는요, 죄송해요, 없습니다.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이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도로 그림, 네, 우리가 잘못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빨리 내가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할 때, 우리가 예, 이게 절대 권위가 있다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실패는 뭐였냐? 성경의 위치를 잘못 놓고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이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부터 저는 다시 조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말씀 안에서부터, 예,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네, 이 사고를 먼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철학과 교수님하고 굉장히 붙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과 교수님이 오시더니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 방을 하나 딱 그렸어요. 칠판에다가. 그러더니 이방 안에 사람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알죠? 이거 출구 없는 방. 네. 이러면서 철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출구가 없는데.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까? 출구가 없는데. 아,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그이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여러분이 고뇌를 해봐라고. 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 방에 어떻게 나갈까요? 굉장히 또 거기에 막 이상한 또 이론을 갖다 붙여서 멋있게 포장하는 어떤 이 철학가 교수님하고 첫 번째 수업에서 부딪혔습니다. 제가 손 들고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학생 일어나서 그 답을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철학과 교수님은 좀 수천 년 동안 여기에 지금 답을 못 냈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같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여러분 창세기가 정립이 되면 여러분이 재물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석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줬어요. 바로 펴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저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이 땅에 받았습니다. 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예,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형상의 대리자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며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로부터 갈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나는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교수님한테 미운틀이 박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데 그 교수님 왜 시간 낭비하십니까? 네, 철학은 학문이 좋은 학문이에요. 그러나 어느 많은 부분에는 잘못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답을 못 내는, 2000년 이상 답못낸걸왜또 우리한테 질문합니까? 네, 이미 있는 답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가치는 없다. 너도 맞고 내가 맞아. 여러분, 아니요. 사단적 용어입니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니도 만들어내면 진리고, 나도 얘기 만들어내면 진리예요. 아니요. 예. 그럴 수 없죠.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누구일까부터 찾아서 왜 그러면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면서, 우리를 왜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크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자, 놀라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를 이제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역대상 우리가 오늘 11절, 12절을 봤어요. 역대상 29장 한번 봐보십시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더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이 절대 위치에 있습니까? 성경만이 절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 부, 이거는 재물입니다.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부를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 권세입니다. 이것도 주께서 너희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도 내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재정의 첫 출발입니다. 왕의 재정, 그분,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그첫 출발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그분이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재정의 출발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메모했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새가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3000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도대체 왜 주실까? 누구한테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이제 말씀 안에서부터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재물을 주셨는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재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7절, 28절 두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큰 부를 가졌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와 영광이 지극했는데 얼마만큼 지극해요?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창고마다 꽉 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 포도주, 기름, 먹는 것들이 창고마다 꽉 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히스기야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를 2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십이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점점 궁금한 거죠. 실질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재산을 준다라고 말하니 그럼 나는 뭐냐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자, 역대하 17장도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여호사바 왕이 네, 복받는 장면입니다. 자, 역대하 17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바알은요 만몬신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신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그게 바알 우상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육제를 보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은 예,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다윗의 처음 길로 간 것이에요. 18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여호사밧은 굉장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귀 영광을 크게 떠칠 수 있도록 축복하는데 여호사밧은 놀랍게도 그 안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 또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제거할 것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나 교회 나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나오죠. 그렇지만 내 안에 우상을 세웠을 수 있어요.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알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만일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한다면 이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참 안타까운 것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이 아들을 혼인을 시켰어요. 이것이 큰 실수를 났습니다. 아합의 딸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오므리의 율례와 모든 이 오므리 이러면 이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이게 아합의 가문이다. 이러면 이사벨이 섬겼던 그 바알을 따라갔다.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합의 그 아들이 죽으면서 놀랍도록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유다 왕국의 집에 실을 말려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다 죽여서 왕국의 실을 다 말려버리는 거죠. 그때 고모가 하나를 숨깁니다. 그게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
여러분 결혼시킬 때 너무 외적인 거 보지 마세요. 정략결혼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가문하고 하면은 뭔가 예, 팔자가 필 것 같고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집안인가? 여러분 이걸 봐야 되지. 이 사람의 스펙이 뭐고, 이 사람의 돈이 뭐고, 그 집안이 뭐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굉장히 큰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다시 돌아가서 어디를 가냐면 신명기 8장으로 또다시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까요?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같이 하시면 그 이유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같이 하시면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 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들하고 한 맹세가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를 보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을 보면서 재물 얻을, 여러분이 이뻐서 그냥 재물 얻을 능력을 그냥 부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과 내가 뭔가는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퀴즈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했길래 거기에 돈이 필요했을까? 거기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줘야만 될까?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 안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9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18장에 내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는 누구의 맹세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설명해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조상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맹세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 가나안 땅, 그럼 뭔 죄가 있냐? 저 가나안 땅이, 저 가나안 땅이 뭔 죄가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보내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비게 해버리면서 거기에 다 그 민족들을 쫓아내냐? 그게 그 민족들이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요, 악해서 그래요. 그 민족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어요. 네, 예, 굉장히 비성경적인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민족들이었어요. 너무 그 악한 민족이어서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꼭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진멸하듯이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그 땅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 여러분 재정의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예, 재물의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4일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답을 풀어보자는 거예요. 네, 그 답을 풀려면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또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4일간에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중에 여기에 집회 참석하는 사람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로 돌파시킬 사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네. 자,
더하기 2 얼마죠?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산을 또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5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이것은 5천 플러스 12 광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수학 공식인데도 네, 7로 대답하는 사람, 네, 아닙니다. 5 플러스 12 광줄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누구에게 역사하기가 편할까요? 그렇죠. 오늘 7로 대답한 사람들 좀 약간, 네, 좀 교정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사람을 뭘로 부르냐면, 10명의 정탐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명을 보냈습니다. 저 땅을 줄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고 내가 나의 능력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면서 그 땅을 비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라.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땅을 갔어요. 10명이 돌아오더니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7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예, 포도송이를 장정이 둘이서 메고 오면서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밭! 이런 거. 그러나, 네. 한쪽은, 네. 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호가 너무 다른 거예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은요, 밑둥을 얼마나 넓게 견고하게 쌓았는지 위에가 전차가 두 대나 지나가도 괜찮을 만큼 넓이었어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함락시킬 수 없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 두 번째, 그들은 신식 핵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군사면으로 우리는 농기구도 없습니다. 군사면으로 여러분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더 있겠어요? 네, 군사면으로 불가능. 세 번째, 신장면으로 그들은 2m 70짜리들이었거든요. 2m 70에 거인족들이 있었거든요.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들 다 거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 보니 메뚜기입니다. 아, 참 놀랍죠. 이 사람들, 예, 환경적으로 7로 대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갈렙이 딱 나서더니 잠깐만요. 당신들의 보고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보고하니까 네, 사람들이 오히려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나의 종 갈렙은 갈렙의 믿음대로 들어갈 것이다. 예, 여러분 7, 오늘 7로 대답한 사람 죽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야죠. 약속의 땅. 우리 모두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가이고 그것은 성장이고 그것은 열매이고 그것은 굉장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예, 거기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해요. 7로 이렇게 대답하고 죽기를 원해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물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어디서부터 찾는다고요? 말씀 안에서부터 찾는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예, 말씀 안에서부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 말씀 안에 찾을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예, 말씀 안에서부터 찾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예, 말씀 안에서부터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흥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 15분 쉬었다가 이 강의로 진행하고 저는 10시쯤 돼서 마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 강의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말씀의 이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 앞에 제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할 때 아버지 병은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아버지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이것이 풀어질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앞으로 이 서산 제1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출자를 오늘 서산 제1교회에서 준비시켜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이하게 써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여기 우리 모든 이 식구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갈급하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해주시며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체 가운데 말씀의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자에게는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시 반까지 쉬었다가 밤부터 다시 2강 강의하겠습니다.